오케이, 우리 이제 강의하는 척좀 해요. 이거 오디오 안 들어가지만 우리 이제 시작할 때처럼. 안녕하세요, 여러분. EnglishinKorean.com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도 The Playground 데니 선생님 직접 운영하고 계시는 The Playground에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영어 공부를 표현들 여러 가지 마이클 쌤한테 많이 배우시고요. 저희 촬영하고 있는 홍대 플레이그라운드라는 곳에서 매주 월화수 저녁에 언어 교환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배우신 영어 표현들을 오셔서 다른 외국인 친구분들이랑 많이 이렇게 연습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있으시면은 영어 학습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맞죠? 네, 그리고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한 마디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머리 잘랐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아 물론 한국어처럼 머리 잘랐어요 그러면은 I cut my hair 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근데 엄밀하게 따지면은 그 대행이니까 그저 남한테 부탁한 일이니까 I had my haircut. 그리고 조금 더 편하게 말할 때 I got a haircut. I got a haircut. I got my haircut. So 대행 우리 그런 거 많이 써요. So 예를 들어서 여기 카페 이렇게 페인트 그 색칠했다고 쳐요. 그러면은 대니 직접 안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he had his cafe painted. He had the restaurant painted. So had 그렇게 쓰고 I had my haircut. I had my computer repaired. 제가 직접 못했으니까. 내가 직접 고쳤으면 I repaired my computer 이렇게 하면 되겠지만. 누구 맡겨가지고 한 것들을 했을 때 이런 패턴들을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원어민스러운 표현이라서 잘안 나올 때가 많이 있는데, 익숙해지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1차적으로 만약에 내가 뭐 차가 내가 도난당했어요. 그랬을 때 그냥 I lost my car 해도 되죠. 그렇죠? 당연히 되는데, 지금 말씀해 주셨던 소개해 주시는 이 표현을 쓰자면은 I had my car stolen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원어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죠? 맞아요. So, 대니얼 선생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우리 원하는 서비스 얻었을 때만 쓰는 거 아니라 얻을 때 이렇게 부탁했을 때그 서비스 받았을 때 쓰는 거지만 얻을 때 I had my car broken into, I had my bag stolen. 그거는 원해서 그러는 거 아니지만 많이 써요. Okay, so 오늘 우리 지난번 가족이랑 관련된 표현 배웠고 오늘 쇼핑이랑 관련된 영어 표현인데 이것도 맞는 발음 한번 들어보세요. 쇼 아니고 쇼핑. 쇼핑. 그렇다고 샤핑은 아니, 야까지 하는 건 아니고요. 예, 다시 한 번. 아까지는 아니고 어예요. 그래서 한국어로 어 쓰시면 딱 그 말입니다. So 쇼핑. 쇼핑. So 쇼핑. I went shopping. Let's go shopping. 그렇게 많이 쓰는 말, 뭐 그런 많이 쓰는 표현 있죠? 예. 오케이. So 우리 1번부터 좀 살펴볼까요? 이거는 아주 유용한 좀다 목적으로 쓸수 있는 표현인데, 뭐예요? 뭐뭐 있어요? 그런 표현인데요. Do you have? 예, 그렇죠? So 그 점원한테 그 거기 직원한테 물어볼 수 있어요. Do you have 뭐뭐? 그래서 특히 잡고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 니트 같은 거. 뭐 do you have cardigans? Do you have sweater vests? Do you have sweaters? So knit 우리 영어로 sweater이라는 말더 많이 써요. So do you have hoodies? Do you have 무엇이든 그렇게 시작하시면 되고 만약 제가 마음에 드는 옷을 찾았는데 이거 다 마음에 드는데 파란색 아니고 빨간색으로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do you have this? In red? In. Yeah, so do you have this in? 그리고 뭐 예, 색깔. in이라는 전치사 썼고요. 그러니까 do you have this? 이거 있어요? 근데 뭐 빨간색으로 있어요? 이거 빨간 걸로 있어요? 우리 이렇게 한국말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do you have this in red?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Right. So do you have this in red? Do you have this in blue? 그리고 그 크기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쓰는데 우리 그럴 때는 관사 들어가야 돼요. So do you have this in a large? Do you have this in a medium? Do you have this in a small? 무엇이든 그냥 사이즈에 대해서 얘기하시면 되고. 예, 역시 전치사 in을 썼고 in a small, a medium, a large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자들이 쓰는 사이즈 다르잖아요. 예, 뭐 저는 4, 4, 5 이런 거 당연히 개념 반대 없지만 안 씁니다. 뭐 do you have this in a 4? Do you have this in a 5? 뭐가 이렇게 좋은 사이즈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남자 사이즈만 아니까. 근데
여자분들이 Do you have this in a 0? Do you have this in a 1? Do you have this in a 10? Mm-hmm. 똑같이 쓰시면 되는데 yeah. 중요한 것은 관사 들어가는 거고 mm-hmm. 그리고 조금 더 싼 거 이렇게 잡고 있을 때 mm-hmm. 그러면은 Do you have anything cheaper? Mm-hmm. So 거기서 이렇게 관사 안 들어가는 거죠 yeah. 형용사이니까 yeah, 맞습니다. So yeah. Do you have anything cheaper? Mm-hmm. Or do you have anything more expensive? 이렇게 돈 많은 사람이면은 뭐 쓸 수 있겠지만 yeah, 저 같은 사람이에요 그죠? 와 좋으시겠어요 근데 부자 부자 yeah. 그런 말 나온 김에 yeah.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He's a rich 이렇게 mm-hmm. 잘못 쓰는 거 많이 들어봤는데 그거는 안 되죠? 네, 그렇죠. Rich가 형용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비동사 다음에 그냥 쓰셔야죠. 관사를 넣으시면 안 됩니다. Right, so he's rich. He's a rich 안 되고 he's rich 또는 a 꼭 쓰고 싶으면은 그러면 he's a rich person. 그러면 괜찮아요. Okay, 그 다음에 사이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네, so 직원 이렇게 손님한테 물어볼 때 그러면은 What's your size? What's your size? So your 우리 소유격으로 많이 써요. 그리고 대답할 때 my size is a large 이렇게 해도 되는데 사실 I'm a large 더 많이 써요. 진짜 이거는 좀 약간 다른 때라면은 원어민들이 이렇게 안 할 것 같은데 왜냐면 내 가족은 네 명입니다. 그때는 my family is four 이러면 틀리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배웠던 것처럼. 근데 여기서는 나는 large예요. 내 사이즈가 large인데 이걸 왜 그냥 해도 되지? 원어민 이렇게 쓰니까 그냥 쓰게 해주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I'm a large 어를 넣으셔야 됩니다. Right. So I'm a large. I'm a medium. I'm a small. 그리고 medium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you look like a medium. 근데 이것도 물론 예민한 문제일 수 있지. You look like an extra large. 좀 듣기 싫은 말일 수도 있지만. Yeah. So you look like a medium. You look like a large 이렇게 쓰시면 되고. Yeah. 그 다음에 on sale 하고 for sale 둘 다 있는데. 그 원어민한테 좀 쉽지만 외국인한테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 예. 이렇게 놓았는데 예. on sale이라고 하면은 할인 가격, 할인 중, 할인 판매 중 그런 말이고 for sale이라고 하면 그냥 팔고 있다. 특별한 의미 중입니다. 없고 그냥 on 판매 sale, 중. Halin 중. For sale, 판매 중. 이렇게 on과 for를 주의해서 구분해 쓰셔야 됩니다. So 네. 지금 비교하실 수 있도록 예문 두 가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So they have books for sale on the first floor. 그러면은 1층에서 책 판매하고 있다. 네, 할인에 대한 언급 하나도 없고요. 그냥 네. 팔고 있다. 그리고 they have books on sale. On the first floor이라고 하면은 1층에 가시면은 지금 뭐 책 할인 가격으로 사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맞습니다.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혹시 나중에 돌아오면은 할인 받을 수 있나요? 세일에 들어가나요? 그러면은 어떻게 물어보면 되죠? When will these go on sale? Right. So these 보통 뭐 이 책들, 이 옷, 이 코트들 언제 그 할인 가격 언제 세일에 들어가요? 그러면은 when do these go on sale? So 그런 표현이 있어요. It went on sale. When do these go on sale? Go 하고 on 하고 sale 이렇게 같이 많이 쓰고 do these ever go on sale? 이거는 뭐 세일 하기는 하는 건가요? 애플 프로덕트 말이죠. Do 아, Apple products ever go on sale? 야, 애플 올, 상품들은 진짜 원래, 세일 하긴 하는 거야? 맞아요. 원래 절대 안 그랬었는데 네, 네. 이번에 그 조금 정책 바뀌었나 봐요. 엊그제 Black Friday에 뭔가 할인 받을 수 있었다고 들었어요. 근데 뭐 거의 해도 한 뭐 한 10% 해주고 그것도 뭐 무슨 gift card로 주거나 맞아요. 되게 안 주는 편이었죠? 세금이랑 네. 비슷할 정도로 되게 네. 뭐 2% 3%밖에 안 돼요. 네. Okay, so 다음에 언제 세일 하세요? 이 가게에서 네. 그러면은 when is your next sale? Right. So 이런 여러 가지 세일 있잖아요. 근데 한국에서 이렇게 season off 쓰는 거 많이 봤는데 사실 맞는 표현은 off season. So 이렇게 그 순서만 바꿔서 얘기하시면 돼요. So it's off season. 그리고 그런 거는 going out of business sale 있잖아요. Clearance 그 sale. Clearance sale 그 정리 점포 정리할 때. Yeah. 아, 그리고 예, clearance sale 그리고 going out of business sale 이렇게 파산할 때 이제 그 물건 나머지 다 없애야 되니까 처분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going out of business sale 그렇게 이렇게 쓰시면 되고 네.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잖아요 쿠폰 많이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쓰려고 하는 사람 항상 할인 있을 때 세일 있을 때 그 가게 이렇게 찾아가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근데 영어로 뭐라고 하죠? Bargain hunting? Bargain hunter Right, so 그런 사람 가르치는 말은 She's a bargain hunter My dad's a real bargain hunter 우리 저번에 지난 편에서 배운 알뜰하다 Thrifty He's really thrifty He's a total bargain hunter 조금 비슷하죠?
아, 오케이. 그리고 제가 득템했어. 아주 싸게 잘 샀다. 그러면은 I got a great deal on this. So deal 원래 그냥 거래라는 의미인데 I got a deal 또는 I'll give you a deal이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싸게 받아드릴게요. 뭐 그런 말이에요. 완전 싸고 완전 거저 얻었다 이거를 할 때 it's a steal at that price. 어, 그 가격이라니 완전 거저야. 완전 그냥 공짜로 얻은 거랑 다름없어. 그때 steal, 훔치다라는 뜻의 그거를 명사에서 a steal 이렇게 표현합니다. Right. 네. So how much did you pay for this more coffee? It was a steal. How much did you pay for that sweater? I only paid 5,000 won. It was a steal. 이렇게 많이 써요. 네, 맞습니다. 아, 오케이. 그 다음에 쇼핑에 대해서 얘기할 때 꼭 이렇게 언급해야 되는 표현은 둘러보다 좀 둘러보고 올게요. 사실 누군가 이렇게 좀 무섭게 그 강매하려고 하는 직원 있을 때 도망 가고 싶으면 좀 귀찮을 때도 있고 사게 해드릴게 사게 해드릴게 잡는 사람 있을 때 어 좀 둘러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싶으면은 그러면 영어로 아주 쉬워요. Look around. So I'm gonna look around. I'll come back later. 물론 그냥 핑계이겠지만 I'm just looking around. Right. I'm just looking right. around. Right. So 이렇게 괴롭히지 마세요. 제가 그냥 둘러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I'm just looking around. 그리고 또 똑같은 의미 가지고 있는 다른 표현은 browsing. I'm just browsing. So 그거는 근데 L처럼 하시면 안 돼요. L처럼 하면은 blouse. 여자 입는 옷이잖아요. So I'm just browsing. 브라우저랑 할 때 그 브라우스가 똑같은 동사입니다. 예. So 그 한국어로 눈 쇼핑이라고 쓰죠. 네, 그렇죠. 아이 쇼핑이라고 하죠. 아이 쇼핑. 저는 헷갈렸어요. 한국어로 하는지 영어로 하는지. 근데 우리는 창문에서 이렇게 그 보고 있는 쇼핑이니까 안 들어가고 창문만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는 쇼핑이니까 window shopping. Window shopping. So 똑같이 쓸 수 있어요. I'm just window shopping. 안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냥 창문 통해서만 보고 있다. I'm just window shopping.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런 말도 있어요. 다 비슷한 의미 가지고 있지만 shop around. So did you shop around or did you just buy it? So 조금 둘러봤어요. 이렇게 더 싸게 여기 저기 가서 이렇게 둘러보면서 사는 것을 shop around라고 합니다. 이 around라는 전치사를 위해서 잘 보시면은 이 look around나 shop around나 다 정확하게 아실 수 있으시겠죠? 네. 그리고 또 비슷한 맥락에서 이렇게 강매하려고 하는 직원 앞에서 쓸 수 있는 핑계 중에서 I'm not ready to make a decision 또는 I need my wife's approval on this. I need my wife's approval on this. Right. So 그런 경우 좀 있죠. 이렇게 남자들이 알아서 양복 이렇게 사지 못하고 무조건 부모님한테 가서 아 이거 어때요? 여보 왜 지금 살고 있는 현실이라서 그런가 봐요. So I need my wife's approval on this. 그러면은 도망가려면 좋은 핑계로 쓸 수도 있죠. So it's a good excuse. I need to talk to my wife before I make a decision. 그렇게 쓰시면 돼요. 오케이. 왜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진행하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기억 차리고. 예. 네. 입다랑 입어보다 한국어로 얘기할 때 can I 이거 좀 입어볼게요. 그리고 이거 지금 입고 있다. 똑같은 말 써도 되는데 영어에서는 조금 달라요. 네, 지금 입고 있어. I'm wearing a sweater. I'm wearing a striped sweater. 근데 만약 마음에 드는 거 있는데 한번 입어볼게요. 그러면은 I want to wear this 아니라 I'd like to try this on. Can I try this on? 이렇게 되겠죠? Right. Okay. So 그 다리실 어디에요? 그러면 where are the dressing rooms? I'd like to try this on. So 만약에 I'd like to wear this이라고 하면은 그거 언제 쓰냐면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신발 너무 낡았는데 드디어 이렇게 뭐 버티다가 이렇게 2년 동안 이렇게 신고 다녔던 거 이제 더 이상 뭐 버틸 수 없어요. 그래서 신발 가게 갔는데 거기 새로운 거 샀어요. 그러면 예전에 원래 그 들고 있었던 거 그냥 버려주세요. I want to wear these out. So wear out 이라는 말도 있어요. 신고 할 거예요. 이 말이 되겠네요. Wear these out. Right. 신고 갈 거니까 wear these out. 맞아요. 저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질문 하나 있어요. 아까 좀 전에 탈의실을 dressing room이라고 하셨죠? 그럼 근데 우리가 쓰는 것 중에 fitting room이라는 것도 있어요. Fitting room 그리고 changing rooms 다 써요. 다 써요. 다 이렇게 쓰셔도 되는데 이렇게 뭐 하나는 미국에서 쓰고 하나는 영국에서 쓰는 거 그런 문제 아닌 것 같고 그냥 다 이렇게 똑같이 가게마다 쓰는 조금씩 이렇게 다르게 쓰는 것 같네요.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쓰레기통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영국에서 rubbish bin인가 그렇게 쓰는데 그렇죠? 우리는 trash can, waste basket 이렇게 써요. 근데 이거는 그냥 각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Okay, so 정말 마음에 드는 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 I'd like to wear this out. So 이렇게 can you cut off the tags? Can you cut off the 뭐 ink, 뭐 transponder 그런 거 있잖아요. I'd like to wear this out of the store. 이거 입고 나갈게요. 근데 그 다른 wear out도 있잖아요. 이렇게 뭔가 다를 때까지 달다. So your jacket is all worn out. 너무 입어서 너무 오래 입어서 이렇게 지금 낡았어요. 다랐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영어 조금 쉬운 게 wear 모든 것에 대해서 다 wear 쓸 수 있다는 뭐, 거잖아요. 양말, 신발, 옷, 뭐 I'm 모자. wearing socks. I'm wearing a hat. I'm wearing a shirt, I'm wearing pants, I'm wearing a bracelet, I'm wearing a watch. 다 그냥 wear. 아주 쉽죠? 한국어 다 달라서 저는 좀 머리 아팠지만. 심지어 향수 뿌리는 것도 I'm wearing cologne. What cologne are you wearing? 다 wear로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예, 맞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입어봤을 때 이거 어때요? 그러면 뭐라고 하면? How does this look? Right, so how does this look? How does it look? How does this shirt look? 그리고 on me, 나한테 어때요? 잘 어울려요? How does it look on me? 이렇게 많이 쓰고 How do I look은 어때요? How do 괜찮아? I look도 예, 둘 다 똑같아 그냥 강조하는 거 약간 다르죠 내가 이거 입어서 어떻게 보여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 이거 어떻게 보여요? 물어보는 거죠 이게 우리말로는 비슷한 것 같지만 원어민들은 구분해서 생각하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So 그 다음에 예. fit 한국어로도 얘기하죠 fit 어떠세요? 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예, 그렇죠. So how's the fit? How does it fit? 또는 how's the fit? 둘 다 써요 It's a little big It's a little loose. 그러면은 한국어로 뭐죠? 예, 너무 크거나 너무 이렇게 헐렁헐렁하거나 뭐 그런 식이 되겠죠? Right, it's a little too baggy. 뭐 it's 아니면 too tight? Too tight, right. 다 되겠죠. 많이 써요. 그다음에 여자들이 이렇게 남편한테 좀 이것도 위험한 질문인데 Does it make me look fat? 이거 입으면 나 뚱뚱해 보여? 뭐 뚱뚱해 보이게 해? 이 옷이 나를? 그 정도의 뜻이 되겠죠? 네. Yeah. So, 그리고 대답은 무조건 Oh, that looks great on you. It looks great, you honey. You look gorgeous. Don't worry. You look like a model. Yeah. Okay, so that sweater looks great on you. That dress looks great on you. 그리고 이런 말, 좀 재미있는 표현 하나 더 있는데 That dress is so you. 그냥 너 원래 너한테 정말 맞아서 진짜 항상 너 항상 딱 그거 너 딱 맞다 딱 어울린다 왜냐면 딱 사람들만 다르지만 좀 있는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 스타일에 맞춰서 이 사람에 딱 맞는 걸 입었을 때 이렇게 so you라는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맞아 진짜 많이 써요 that dress is so you that color is so you 그러니까 너한테 딱 맞아요 딱 맞는 색깔 딱 맞는 스타일 그러면 그렇게 쓰시면 돼요 아 지금 그렇게 입는 것은 유행이다. 그러면은 that's in style. So in style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리고 유행 사실 fad. That's a fad. That's in fashion 이렇게 많이 쓰고. Yeah, fad는 그래도 좀 약간 조금 더 일시적인 느낌이 좀 더 있는 그런 느낌이죠. Yeah. 맞아요. So 뭔가 또 이렇게 시간을 조월하는 스타일이다. 예를 들어서 남자 턱시도 100년 전에 입었던 미국에서 입었던 턱시도랑 오늘날 턱시도 똑같잖아요. 그러면은 it transcends time 아니면은 that's a classic style, a classic look. 고전이지만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거 있잖아요. So yeah, that was a fad. That's not in fashion. That's not in style. So fashion 발음은 fashion, fashion 그렇게 하시면 돼요. 예. 오케이 그다음에 계산할 때 직원이 현금으로 계산하시겠어요? 아니면 카드로 하시겠어요? 그러면은 뭐라고 하면? Will that be cash or credit? Right. So will that be cash or credit? 그리고 cash도 cash이 아니고 그냥 cash. Cash. So will that be cash or credit? So I'll pay in cash. I'll be paying in cash. So 현금으로 내겠습니다. I'll pay in cash. 이렇게 많이 쓰고. 예, 이 표현 재밌네요. I'll put it on my card. Right. 카드로 내겠습니다. 카드에 대해서 I'll pay in card은 안 써요. So 이거는 on my card. 왜냐면 약간 그 고지서 생각하면은 그 매달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거기 올라가는 거니까. Put it on을 썼다는 거 잊지 마시고 I'll put it on my card. I'll put it on my card. Right. 아니면은 꺼내면서 I'll put it on my MasterCard. I'll put it on my American Express. 그리고 여기는 거의 모든 카드 다 받는 것 같은데 미국에서 이 카드 되고 저 카드 안 되고 그러는 경우 많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뭐 Discover 카드 되는 집도 있고 안 되는 집도 있어요 아니면 Amex, American Express MasterCard이나 Visa면은 거의 다 돼요 그쵸? 근데 Amex, American Express 안 받는 데도 있으니까 우리 잘 물어보는 것은 What cards do you take?
what cards do you take? 그렇게 얘기하시면 예. 돼요. 그리고 아니면 제일 위에 거를 cash your credit card 그냥 짧게 앞에 거 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너무 이렇게 full sentence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대비를 하고 계세요. 안 그러면 그냥 cash your credit card 이러면은 갑자기 좀 당황할 수도 있으니까 full sentence로 얘기 안 하면요. 네, 예. 맞아요. 예. 아, 오케이. 그리고 마지막 표현으로 교환이랑 그 이렇게 환불해주는 예. 거. 예. So refunds, exchanges.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이거는 선물로 받았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아니면 사이즈 안 맞아요. So I got this as a gift. I got this for a birthday present. 근데 안 맞아요. But it's the wrong size, or it's too small for me. It's too big for me, so I'm planning on taking it back. So 환불이랑 교환 둘 다 그 속하는 거 take it back. 그냥 들고 돌아가서 이렇게 바꾸는 거니까. 역시 원어민들이 이렇게 구동사를 좋아하죠. Take back. Right. Yeah. So I'm gonna take back this sweater because it's too small. 그리고 물어볼 수 있어요. Are you gonna get a refund? Are you or are you going to exchange it? So are you going to get a refund or exchange it? 그러면 대답은 환불 받으려고 해요. I want to get a refund. I need the cash. 나 현금 좀 부족해서 그냥 refund 받을래요. 그러면은 I'm gonna get a refund. 아니면은 거기 그 가게 원래 마음에 드는 가게라서 가서 이렇게 바꾸려고 해요. 다른 걸로. 그러면은 I'm gonna exchange it for the same sweater in a different size. 그렇게 쓰시면 돼요. 오케이. 우리 지금 잠깐 쉬다가 우리 시험 해야 되겠죠? 네. 퀴즈. 퀴즈. 네, 우리 오늘 같이 배운 표현을 좀 활용해서 대화 좀 만들어 볼까요? 예. 아, 일단 우리 퀴즈식으로 하는 것보다 네. 이런 말 어떻게 영어로 옮기면 될까요? 네. 그런 식으로 할 테니까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아, 오케이. 이 스웨터, 이 knit, 그래서 영어로 말할 때 우리 sweater라고 합니다. 네. 아, 이 스웨터 마음에 드는데 너무 작아요. 아, 혹시 large로 더 큰 사이즈로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단 너무 작아요. 그러면은 뭐예요? 오케이. 그리고 large로 있으세요? 물어볼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I like this sweater, but it's a little too small. It's a little too small. Do you have it in a large? Right. So, do you have larges도 되는데, 만약 do you have larges, do you have smalls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일 안전하고 제일 좋은 표현은 do you have it? 이것은 in a large. Do you have it in a large? Do you have it in a medium? Do you have it in a small?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더 큰 걸로 이거는 Do you have it in a larger size? 이렇게 얘기하겠죠? 더 큰 사이즈로 있나요? 그렇죠? 맞아요. So 이것보다 더 큰 거는 다 포함된 말은 Do you have any larger sizes? Do you have it in a larger size? 그리고 Do you have it in a smaller size?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아, 오케이. So 그 다음에 네, 뭐 하나 갖다 드릴게요. 이렇게 말이죠. 예. So yeah, let me grab you one. So 우리 저번에 배운 것처럼 let me 조금 정중한 말투이죠. So let me grab you one.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고 그 get도 되죠. get이란 동사 써도 되지만 right. grab이란 걸 해서 좀 더 생생한 느낌이 나게 동사 썼습니다. 네. 네. 그리고 뭔가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그러면은 I'm afraid we don't. I'm afraid we're sold out.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네, 그렇죠. 아니면 지금 보시는 게 다예요. 이런 거는 뭐 I'm sorry. What you see is what we've got. 이렇게 얘기하면 right. 되죠. So 예. what you see is all we have. 또는 what you see is what we've got. So 지금 보고 계시는 그게 다예요. 네. 그러면 what you see is what we've got.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네. 지금 다 이렇게 뒤에 하나도 없고 다 여기 있습니다. What you see is what we've got. 이렇게 또 써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뭔가 입어봤는데 어때요? 친구의 조언 받으려고 할 때. 저 어때 보여요? 깔끔하시죠? 매일 그랬듯이. So, you look a little preppy. 항상 그랬듯이 preppy. Okay, so how do I look? 그렇게 많이 써요. 또는 우리 그것도 배웠잖아요. How does this look on me? 이거 나한테 어떻게 보여요? 이렇게 됐을 때는 How does this look on me? on이라는 상태 썼죠? 예. Okay, so 우리 재미있는 영어 표현 하나 배웠죠? 너한테 딱 맞아요. 딱 너 같아. 네가 입을 옷 같아. 이런 재미있는 말 하나 배웠는데 It's so you. That coat is so you.
So you 거의 이렇게 형용사처럼 쓰는 거죠. Yeah. It's so beautiful처럼 it's so you 이렇게 정말 너다운 스타일이에요. So that code is so you. 그리고 아니면은 정말 네 스타일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뭐라고 할 수 있죠? It's not really your style. 그죠? 그리고 색깔 너한테 그 색깔 좋은데 너한테 맞지 않아요. 그러면은 it's not your color. So your style, your color. 아 그렇게 많이 써요. 아 그리고 조금 좀 타이트한 것 같아. 그러면 I think it's a little tight. Right. 그리고 반대말 I think it's a little baggy. I think it's a little loose. 그렇게 loose. 얘기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요새 애들이 그런 스타일 입을 때 타이트하게 입는 게 유행이다. 그러면은 it's in fashion. To wear it tight, to wear that style tight.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면 it's in fashion to wear those jeans baggy.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잠깐만 하나 질문이요. 네. Slim fit이라고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그건 어떻게 되나요? Slim fit 그냥 청바지 중에서 사실 가면은 전문적인 용어 되게 많아요. 뭐 slim fit, boot cut, wide fit, wide leg 이렇게 다 약간 다르잖아요. 이렇게 나팔 바지도 bell bottoms. 그러니까 그런 것 중 하나인 것 같아. 딱 용어인 거. 거지. 이렇게 말할 때는 그렇게 많이 쓰진 않는다. 그렇죠. 그런 거는 옷 가게에 갈 때 slim fit, boot cut 뭐 이런 거 있듯이 그 중에 하나인데 평상시에 뭐 많이 안 쓰죠. We 그냥 we just say those are really tight. Those are tight fitting. 이렇게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우리 그 상황도 살펴봤죠. 이 옷 이렇게 생일 선물로 받았는데 내 스타일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뭘까요? 영어를 어떻게 하죠? 네, so 생일 선물로 받았다. I got it as a birthday present도 괜찮은데 우리 그냥 생일 때 받았어요. 그러면은 I got it for my birthday. 전체 for를 여기 쓰는 게 yeah. 더 So I got it for Christmas도 쓰듯이 What are you getting your mom for Christmas? 쓰듯이 I got this for my birthday. But it's not really my style. Okay? 내 스타일 아닌 것 같아요. So, 그 다음에 친구가 그러면은 환불 받지 그래요. 그러면 뭐라고 하면 될까요? 네, 생각해 보시고요. So, 우리 두 가지 배웠죠? 네. 환불이랑 교환. 네. 그럼 환불은 뭐였죠? Refund. Refund. So, re, 다시 준다. Fund. 돈이라는 말이잖아요. 그 돈 다시 돌려준다. 그러면은 why don't you get a refund? Or how about getting a refund? Go and get a refund. 이렇게 쓸 수 있어요. So get a refund. 그리고 만약 다른 걸로 그냥 바꾸지 그래. 그러면은 why don't you exchange it for something you like? I mean something else. 써도 되겠죠? 맞아요. So I want to exchange this for a smaller size. It's too loose. It's a little too baggy. I'd like to exchange it for something tighter.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특히 신청자 여러분한테 조금 유용할 수 있는 모임 여기 예. 언어 교환 하고 계시니까 좀 예. 얘기해 주시죠. 예, 저희가 언어 교환이랑 파티를 하고 있는데요. 파티도 외국인 친구들이 많이 와요. 근데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아마도 이렇게 언어 교환에 더 관심이 많으실 테니까 여기 홍대 플레이그라운드라는 곳인데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저녁 7시부터 10시에 오시면은 뭐 신청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오시면은 원어민 친구들이랑 만나서 같이 영어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많이 와주세요. 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다음 주 아니면 다 다음 주부터 다시 여기서 이렇게 무료 영어 특강 하려고 하는데 네. 그곳에 대한 정보 다 제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에 있으니까 페이스북에다가 English in Korean 다 한 단어처럼 쓰시면은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Thanks everyone for stopping by the show and we'll see you next time. Bye-bye. Bye-bye.